안녕 여러분. 이거는 주스 분말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과일 맛인데 건강으로 먹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천연 주스도 당 성분이 많잖아요. 이거는 천연 주스도 아니니까. 그런데 가끔씩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그 케이크 떡 그런 거 여러 가지 종류 를 이렇게 사서 모아놓은 건데, 저는 다 먹진 못했지만 약간씩 맛을 봤는데 제 입맛에는 다 맛있었어요. 저는 떡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다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녹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 판단이라는 잎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의 바닐라로 불리는 그 잎이에요. 이건 와이커피, 여기 인스턴트 커피 그런, 뭐지? 믹스 커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맛있는 건데요. 아까 그 포장지에 신태용 감독님이, 광고하시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종이컵 크기? 그 정도 컵에 분말을 넣고, 물이나 우유나 넣어서, 저어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요. 루아커피라고 하는데, 저는 루아에 특별한 맛은 못 느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맛, 믹스커피로는. 여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인센스를 피워놓고,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조금씩. 근데, 인센스 향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가드니아라는 꽃향기가 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의 향이라서 굉장히 즐기면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도 맛있게 마셨습니다. 설탕을 조금 더 첨가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는 그 새벽 시장에 가면 그 수산물 코너가 있긴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굉장히 신선하고 그런 해산물들이 많이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딱 보기에 아 이거 너무 사고 싶다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 조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기에 뭔가 꼬막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이걸 샀는데. 뭘 해먹을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감을 인터넷에서 시키는 대로 해감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 시주들 중에 포메라니안이나 포메라니안이나 시주 중에 혓바닥 내놓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에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 조개 살이. 그래서 약간 꼬막이랑 다르게 보이네. 거의 뭐 피조개 그런 모습. 이렇게 약간 피조개가 아닌가? 피조개가? 아, 키조개인가? 아, 모르겠다. 그 길다란 거 있잖아요. 모래에서 나오는 거. 그거 아, 진흙에서 나오는 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그래도 꼬막이 하는 듯한 양념을 해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소하고 뭔가 깊은 맛이 있었어요. 달고. 그래서 이렇게 꼬막 양념을 해서 한상 차림으로 먹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매워 보이는데 저는 매운 걸못 먹기 때문에 사실 맵진 않아요. 청양고추도 넣지 않았고 고춧가루가 그렇게 매운 건 아니었어요. 이건 가지 채소 볶음. 이것도 가지 무침. 좀 달라요, 맛이. 깍두기는 지난번에 만든 건데 이제 다 신맛이 나더라고요. 이건 다른 날인데요.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 시장에서 어떤 한국 아저씨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 포스코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아저씨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이 남성분들 팔뚝만한 그 장어를 사시는 거예요. 이게 장어예요. 그래서 와, 다 사가시나 했는데 이렇게 꼬리 부분을 남기고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왔어요, 나머지를.
거기 파시는 분한테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랬더니 가져가라고. 근데 저는 일식집에서 나오는 장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양념은 얼추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맛을. 그런데 그렇게 일식집처럼 예쁘게 자를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생선을 아예 못 만지고 아주머니도 이렇게밖에 못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굳은 것처럼 잘라서 양념도 발라서 이렇게 숯불이나 그런 데 굽지 못하고 왜냐면 좀 두꺼우니까 안 익을 것 같아서 약간 조림으로 해보았어요, 이렇게. 근데 맛은 진짜 장어 덮밥의 장어처럼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채소. 장어의 맛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다른 반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소도 그냥 스팀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가시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발라 먹어야 하니까요. 일식집에서는 그런 걸다 발라주잖아요. 핀셋 같은 걸로 뽑아서. 근데 이렇게 자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잘 뽑히지도 않더라고요. 해봤는데. 이거는 청경채. 우리나라 채소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채소 같았는데. 그래서 자주 사는데, 또그 이유는 여기는 맛있는 배추가 잘 없고, 있다 해도, 잘 있지도 않고, 있다 해도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추나 우거지, 시래기 막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왜냐면 무도 잘 없지만 무가 있어도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이콘 무, 뭐지? 단무지 만드는 무이고 그것도 무청이 딸려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 조개를 삶은 물에 국을 끓이려고, 된장국을. 조개를 삶고 나서 뭔가 꾸묵처럼 생겼으니까 굉장히 비린내가 날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맛을 보니까 감칠맛이 나고 맛있는 거예요. 비린내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된장을 풀어서 마늘이랑 청경채랑만 넣고 그냥 간단하게 국을 끓여봤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우연히 얻은 시원한 맛. 그래서 이렇게 보기는 좀 이상해 보이나? 그러는데 저한테는 약간 우거지국, 우거지 된장국 그런 맛으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런 국은 이렇게 좀 밥을 말아 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 좀 별로 안 예쁘게 나오니까요, 밥을 말으면. 그래서 그건 찍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상차림으로 먹었습니다. 청경채, 된장국, 계란말이, 그리고 깍두기, 이거.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반으로만 잘라서 했는데 그게 더 맛있어 보였어요, 저한테는. 좀 보기에는 더 작게 자르면 예쁘겠지만 약간 큼직큼직한 게 맛있게 느껴져요. 저건 조갯살 남은 거? 그렇게 해서 조개 하나로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해서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줄 수프를 모은다는 게한 번에 하루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사놓은 건데요. 이건 제가 쓰는 베이비 파우더. 존슨스 베이비 파우더보다 향이 더 좋아요. 무슨 유럽 어디일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하고 약간 과일 향이 나요, 상큼하게. 그리고 이건 핸드폰 닦는 향수, 그 저렴한 향수. 이건 제가 쓰는 발리 코코아 바디 로션. 그 옆에 왼쪽 거는 인도네시아 화산섬에서 가져온 진흙으로 만든 머드팩. 근데 머드팩으로도 쓸수 있지만 이렇게 얼굴 씻는 비누로도 쓸수 있고요. 이건 약들, 니베아 립밤, 그리고 그 친구가 약간 비염이 있어서 코로 흡입하는 그 빅스, 약간 민트 같은 거 있잖아요, 뻥 뚫리게 해주는. 그리고 이게 마사꺼라고 그 인도네시아 다시다예요. 근데 아지노모토라고 써 있잖아요, 일본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닭고기 맛, 소고기 맛이 있는데 닭고기 맛은 진짜 어디에 넣어도 모든 음식을 다 맛있게 해주는 그런 맛이고, 그 옆에는 인도네시아 산발, 약간 칠리 소스,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비스킷, 인도네시아 비스킷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가장 맛있는 맛이었어요. 제가 먹어본 중에서는 제 입맛에는 하나는 단짠 치즈 맛, 그리고 하나는 소고기 맛인데 그것도 단짠이야. 이건 타마린, 그 동남아시아의 음식에 신맛을 내주는 천연 재료. 가장 유명한 건 태국의 팟타이에 들어가는 그 약간 신맛, 시큼한. 근데 사탕은 꼭 조청? 엿 같은 맛. 엿 맛이.